자, 오늘 그러면 시장 상황 꽤 기분 좋은 하루가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우리 박근영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자, 오늘은 힘차게 코스피 많이 올라줬습니다. 코스닥도 힘을 꽤 냈던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 한번 평가 한번 들어보고 하나하나 섹터별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 느낌은 참 굉장히 오랜만에 그 강세장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은 하루였고요. 코스피도 50포인트 가까이 올랐으니까 선물지수 보면 하루 종일 그냥 우상향으로 계속 뽑아냈던 하루였기 때문에 굉장히 빠진 종목을 다소 좀 찾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업종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아침부터 이루어졌는데요. 기관은 또 코스닥, 코스피를 현물 매수세가 아침부터 또 이루어졌고요. 아침에 코스피가 잠깐 주춤을 했습니다만 뭐 한국 증시가 결국 미국의 3월 근원 CPI 관련된 이슈가 이제 다소 피크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쳐지면서 일단 기대감 때문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 채권 금리도 하락한 점도 국내 시장의 반등 요인으로 되고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 네. 오전에는 일단 철강이나 운수 장비, 기계 등의 뭐 전통 시크리컬 업종 강세가 오전을 좀 이끌었고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파적인 연준 긴축 지속 전망 때문에 인터넷이나 뭐 디지털 콘텐츠 등은 오전에 고밸류 소프트웨어 업종 관련해서는 좀 약세가 다소 좀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그 블레이너드 뭐 부의장 그 지명자죠. 네. 굉장히 좀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오전만 보면은 시총 상위 10개 정도 중에 뭐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다 상승했고 오늘 아까 장중에 보니까 뭐 종가 부분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만 오후장 보니까 코스피 관련해서 25개 상위 종목 가운데 한 종목 빼곤 다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았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잠정 집계상 오전에 이제 외국인이 매수세가 잡혔는데 뭐 14거래일 만에 매수가 이루어질 정도로 외국인들이 굉장히 계속 팔았던 종목이죠. 이제 11시 10분경에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확대됐고 네. 12시 30분까지 외국인 선물을 한 770억 정도까지 순매수가 이루어졌는데 코스피가 그때 장중 고점 돌파가면서 이제 2700포인트를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오후 내내 이제 특별한 이슈 없이 계속 쭉 선물이 강세였고요.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또다시 강화되면서 2시 50분경 보니까 외국인 선물이 1조 400억 대까지 순매수가 이루어졌는데 장중에 이런 뭐 확인 안 된 루머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장중에 연기금이 액티브 퀀트 관련된 뭐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뭐 이런 사실 좀 확인 안 됐습니다만 그런 루머가 좀 돌았죠. 그래서 코스피 200 중심으로 상당히 대형주들도 굉장히 강했던 하루였고요. 네. 근데 종가 무렵 보니까 이제 지금 다 끝나고 나서 선물이 외국인들이 5,300억 대 정도로 조금은 그 매수세를 많이 줄였더라고요. 장 막판에 끝나고 나서 그래서 네. 조금 이 부분도 내일 이제 만기일이니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외국인들은 오늘도 매도세를 뭐 이어졌긴 했지만은 규모가 축소됐고요. 운송 장비나 통신 기계 등을 매수했고 전기전자나 서비스는 매도를 일부 했습니다. 사실 뭐 대부분 매수 위로 점쳐지는 거고. 삼성전자가 오늘 뭐 2.54% 정도 올랐는데 사실 대만의 TSMC도 장중에 3%대 급반등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국내 반도체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다소 좀 변하는지는 조금 네. 더 지속성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신규 매수 추정도 물량이 좀 들어왔고 기관은 뭐 모든 주체들이 매수하면서 뭐 지수 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4월 5일 이후에 처음 순매수였고 동반 이제 기관 외국인 매수는 3월 네. 29일 이후로는 처음으로 동반 매수세가 이루어진 하루였습니다. 네. 그 외국인들 기관들이 뭐 많이 산 거 알겠고요. 시간대별로도 이렇게 들어온 거 알겠는데 왜 들어온 겁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 CPI 관련된 피크아웃 네. 이야기가 이제 미국 시장에도 이야기가 됐고요. 소비자 물가가 이제 정점 찍고 내려온다. 네, 지난번에 제가 일부 이제 외국계 IB 쪽에서 이번 발표가 이제 8.5 정도로 나오면서 피크 찍고 빠질 수 있다는 자료 한번 제가 표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네. 미국 시장에서도 그게 이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미국 시장 보면은. 어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 국채금리도 뭐 2.83인가요? 굉장히 많이 10년물이 올랐다가 쭉 밀렸거든요. 그리고 장중에 한 나스닥도 2% 넘게 사실 미국 시장에 올랐었습니다. 네. 근데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가 이제 약간 좀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이제 막판에 하면서 미국 시장 현지 시간으로 2시 넘어서는 쭉 빠져버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금발이 너무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뭐 조금 이제 찬물을 끼얹었긴 했지만은 국내 지표로 봐서는 상당히 조금은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기대감으로 좀 돌면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주가 관련해서 물가 레벨업의 주된 요인이 사실은 유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솔린 가격이 전년 대비 48% 그리고 전월 대비 14.9%나 폭등을 보였는데 네.
4월 평균 뭐 유가 가격이 100달러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은 유가의 전년 대비 변화율은 3월에 73.5%에서 4월에 62.1%로 둔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변화율은 18.4% 플러스에서 다음 달은 마이너스 7.6%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추정치가 나올 수 있고요. 가솔린 가격이 3월 CPI 전년 대비 8.5% 상승 중에 2.1%나 가솔린 가격에 영향을 미쳤고 전월 대비 1.2% 상승 중에 1%가 가솔린 가격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유가가 안정이 된다면은 4월에 CPI가 전년 대비 상승폭이 둔화되고 전월 대비로도 변화율이 굉장히 레벨 다운 될 수 있다 기대감이 유입됐고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중고차 가격도 전년비 변화율이 2월 달에 41.1%에서 3월에 이제 35.3% 둔화됐고 전월 대비 변화율은 2월 달에 플러스 0.8%에서 3월에 마이너스 1.8%로 하락 반전이 완전히 보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물가 상승 악력을 다소 제어하기 시작했다는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사실은 피크아웃이 된다 하더라도 물가가 빨리 빠지긴 좀 어렵다는 분석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하락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소 좀 빨리 빠지기는 어렵지만 네.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최근에 좀 고점을 단기적으로 어제 찍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10년물 국채 금리 흐름을 보면은 이게 40년간의 이 차트거든요. 네. 근데 40년간의 저항선에 이미 어제 장중에 저항선 한번 찍었다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돌파가 될 거냐 아니면 하락 전환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히 갈려질 수 있는 시기로 보이는데 10년물 고점 형성 가능성에 대한 그 지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네. 그 1990년 이후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장기 평균값과 현재 가격의 괴리율을 나타내는 게 이제 이게 스코링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10년물 금리 장기 평균값하고 현재 10년물 금리의 차이값을 나타낸 표인데 현재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나 뭐 미중 무역 분쟁이나 뭐 과거에 아주 고점을 갔던 지표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다소 이런 지표들을 보면 10년물에 이제 고점 형성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이제 네. 어느 정도 지금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피크아웃 논란과 더불어서 이제 경기 지표가 지금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 실물 지표가 발표가 될 게 예정되어 있는데 14일에 소매 판매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15일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정되어 있는데 소매 판매는 다소 좀 긍정적일 것 같아요. 전월비 0.6% 증가하면서 2월 대비 상당히 개선될 걸로 보이는데 네. 소비자 심리 지수는 다소 좀 소폭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생산 지표나 소비 심리가 네. 또 어떻게 주 후반에 영향을 미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증시에서 제일 걱정했던 게 미국의 물가 뭐 이런 거였는데 물가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쪽이 이제 거의 정점 찍고 이제 내려올 것 같다는 전망. 중고차 가격도 어쨌든 얘도 이제 내려오고 있다는 그 지표. 여기다가 이제 금리를 걱정 많이 했는데 금리 역시도 이제 아마 정점 찍지 않았겠냐는 그런 기대가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 네, 오늘은 뭐 그런 영향이 네.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았던 것 같고요. 네. 뭐 확인이 안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이 만약에 자금 집행을 했다면 아마 대용주 중심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마 시장도 상당히 좀 선물 시장을 계속 당기면서 뭐 굉장히 좀 프로그램도 강하게 들어왔던 네. 것 같습니다. 그 뭐 연기금 자금 집행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루머. 잖아요. 확인이 안 됩니다. 연금이 네. 뭐 공적으로 나 지금 주식 살게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거의 한 70% 확률로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연금의 자금 집행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자금을 딱 집행한다고 마음 먹으면요. 일단은 그 운용사들한테 뿌립니다. 그럼 운용사가 새로 주문을 내야 되는데 증권사에 계좌를 터야 돼요. 바로 새로 터야 돼요. 네. 그래서 증권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계좌를 트는 그 부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나옵니다. 얘기가. 그러니까 기존 계좌에서 금액을 늘리는 게 아니고 새로 네, 계좌를 아닙니다. 새로 터야 돼요. 네,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이제 액티브 퀀트가 자금 집행 규모가 얼마인지는 그거는 확인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다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거의 좀 오랜만에 연금에서 자금 집행을 2,650선 정도에서 했다는 거는 네. 그래도 연금이 계속 주식을 팔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름 2650 밑에서는 연금이 아무튼 뭐 주식을 그래도 최소한 팔진 않겠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좀 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 정프로님도 말씀 잘 해주셨듯이 이제 어떤 CPI 이벤트가 좀 해소되면서 그런 어떤 뭐 우려감들이 좀 일부 완화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네. 오늘 좀 작용한 것 같아요. 아, 아마 그리고 저 채팅창 보니까 금리 약간 좀 헷갈리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미국의 기준금리 연준이 이제 정하는 그 기준금리는 앞으로도 올해 내내 아마 계속해서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 주셨던 그 미국 10년물 금리는 이제 시중에서 형성이 되는 그런 금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이미 기준 금리가 올라갈 거를 선반영해서 해서 10년 금리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올해 좀 보수적인 가정치까지 반영한 수준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네. 탁프로님 아까 탁프로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오늘 스타일이 보면은 제일 이슈는 이제 바닥에 있던 중대 대형주들이 좀 매수가 들어왔다는 게 좀 특징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정컨대는 뭐 연금이 집행했다고 하면 중소형 스타일보다는 조금 지수를 추종하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중심으로 오늘 좀 반등들이 좀 세서 네. 그런 스타일의 집행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올해 오늘 아시아장 특징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만 오른 게 아니라 이제 일본 증시랑 네. 대만 증시가 좀 같이 올랐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자리가 아시아 동아시아 3국이 엄청 좋아서 뭐 이렇게 다 일제 매수했다기보다는 나쁘게 보던 요소가 좀 하나 사라졌다. 이런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롱으로 롱 자금들이 사서 오르는 경우가 있고 숏을 치던 자금들이 수익을 확정하면서 오르는 반등들이 있거든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던 것들 중심 많이 올랐던 거 보면은 일단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숏을 쳤던 자금들 중에 일부는 조금 이제 쇼커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그 연기금 같은 대형 기관 집행이 좀 이어지면서 네. 어쨌든 사실 오늘 한국 증시가 어제 미국장이 오르다가 빠지면서 상당히 조금 불안한 마음을 갖고 나왔던 게 사실인데 사실 그 지수 관점에서는 되게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줬다는 게 아, 조금 뭐 한편으로 좀 여기서 사실 밀려버리면 다시 전저점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켜줄 자리를 좀 지켜줬다는 게 네. 가장 큰 수확이지 않았을까 오늘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중국의 그 코로나 확진자도 지금 약간 피크아웃 정점 지나는 거 아니냐는 뭐 이런 기대도 아마 오늘 증시에 반영이 좀 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 테마들 혹은 뭐 섹터들 별로 한번 살펴보면 어떤 섹터들과 테마들이 있었습니까? 네, 뭐 빠진 섹터가 별로 많이 없어가지고 너무 이제 섹터별로는 대부분 다 좋았죠. 그래서 네. 이제 좀 특징적인 몇 가지 유독 강했던. 네네. 오늘 이제 에탄올 관련주. 굉장히 에탄올 1등이었죠. 예, 1등이었죠. 에탄올. 그래서 지금 이제 휘발유 가격 불안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에탄올 함유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기존에 10% 정도 이제 가솔린 내의 수준의 에탄올 함유율 비율을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고요. 여름철에는 이제 그 10% 이상 되는 그 가솔린을 이제 팔지 못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이제 못 팔게 이제 금지를 했었는데 이 유가를 내려야 되니까 이 에탄올 함유를 15% 정도를 올릴 수 있게끔 이제 변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한시적으로 팔 수 있게끔 열어놓으니까 이게 가솔린 내에 에탄올 함유량이 많아지면은 이제 여름철에 이제 스모그라든지 그다음에 매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아, 환경 측면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악관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미국의 30여 개 주에 2,300개 정도 주유소에서 이게 이 15라는 어떤 제품인데 이게 판매 중에 있고 예, 에탄올 15%짜리라는 거예요. 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15라고 이제 명명이 되는데 이게 갤런당 10센트 가량 유가 억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면은 이제 주정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에탄올 사업자들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보는데 네. 여튼 뭐 지금 약간 테마성이긴 하지만 뭐 에탄올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그 바이오 에탄올이나 뭐 첨단 소재 세정제 등으로 이제 기존의 주정 관련 기업들이 또 여러 가지 소재 산업을 다양화했던 부분도 좀 부각이 됐고요. 창해 에탄올 같은 경우도 바이오 에탄올 중유나 탈수 설비를 보유하고 2세대 바이오 에탄올 전처리나 뭐 발효 이런 부분들을 또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국 주정 같은 경우도 고순도 에탄올 생산을 통해서 뭐 첨단 소재에 사용되는 세정제를 또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순수하게 그냥 단순한 에탄올보다는 조금 더 이 프리미엄급에 대한 어떤 새로운 소재를 하고 있어서 약간 좀 부각이 됐던 하루라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 이 풍국 주정이니까 소주에 원료되는 그 주정 만드는 그 주정이 맞는 거죠? 그냥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아, 거죠. 근데 미국의 그 에탄올 이 이슈로 여기가 이제 올랐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좀 보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하나는 사실 그 어쨌든 유가를 이제 좀 잡기 위한 노력으로 이제 그 규제를 좀 풀어준 건데 사실 이거 풀어준다고 해서 한국의 주정업체가 직접 뭐 영향을 받을 거냐 그 영향도는 사실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그 테마주가 최근에 보시면 제일 셌던 테마주가 쌍용차 인수 관련 테마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뭐
쌍용차 인수한다는 말만 들으면 뭐 쌍방그룹 갔다가 뭐 한 번은 KG그룹 갔다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테마주를 이제 체크하실 때는 뭐 기본적으로 이걸 갖고 뭐 단기 매매 하실 게 아니면 이게 그 오늘 사실 이 테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신선한 테마거든요. 테마로 치면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 시장이 계속 장이 빠지는 와중에 에너지가 소진돼 버리면 네. 그나마 테마주를 사는 기세도 없어집니다. 이제 그래도 뭔가 시장에 이 참여자들이 유동성이 조금 남아 있고 네. 좀 매수 매도가 활발할 때는 그래도 뭔가 새로운 재료에 따른 새로운 테마를 찾아서 움직이는 성향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에탄올이랑 저도 뭐 오늘 시세 올라와 보면서 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했었는데 네. 뭔가 시장이 아직도 뭔가 새로운 걸 찾기 위한 에너지는 남아 있구나. 뭐 그런 정도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요 업체들 자체가 사실 당장 미국이 규제 풀어준다고 당장 좋아지는 카테고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펀더멘탈로 접근하실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에탄올 관련된 테마가 오늘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강관주 네. 또 많이 올랐습니까? 네, 뭐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에 넘어간 게 LNG 팔기 위해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쇠파이프죠? 예, 뭐 그러니까 그렇죠. 강과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뭐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은 이번 전쟁 때문에 LNG를 미국산을 이제 유럽에 파는 뭐 전략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미국이 LNG 수출 인프라 확대를 하려면 이제 강관 수입을 굉장히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EU 같은 경우도 뭐 지난해 155 입방미터에 달하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가운데 약 60 입방미터 정도를 이제 올해 말까지 대체를 할 걸로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LNG 인프라 투자가 더 이제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한국이 미국의 강관 수입국 가운데 가장 크다고 해요. 그 강관 수입을 23%나 미국이 한국에서 가져가니까 네.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우리나라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미 이제 공급 역량도 이미 충분히 이제 반영했다고 하는데 뭐 사례를 들어보면 2020년도에 이제 포스코하고 세아제강이 캐나다 최대 LNG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7만 톤 이상의 강관을 또 공급했었고요. 지난해 모잠비크 프로젝트는 세아제강하고 이녹스테크라는 회사가 이제 공동으로 또 수주까지 한 경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 수주나 매출 수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혜주로 거론되기도 했고요. 근데 최근에 또 하나의 또 이벤트가 있는 게 서울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2040년까지 상수관로 3,074km를 단계적으로 이제 교체한다. 이게 아마 농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을 교체하는데 이 관련된 2040 서울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발표되면서 네. 이게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이 사업 규모가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이야기되니까. 강관 업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은 중장기적인 매출 사이즈가 좀 커질 수 있다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의 수도관 상수관을 좀 다시 또 정비를 좀 하는 모양이군요. 네, 관련해서 뭐 하이스틸, 세아제강, 뭐 동양철강 등등이 좋았던 모양인데 대한제강은 별로 안 간 모양이죠. 네, 대한제강 이제 저 철근입니다. 철근. 대한제강은 봉영강. 철근을 봉영강이라고 합니다. 아 네네. 그래요? 이제 봉강이라고 그러는데 봉강, 봉강, 형강이 주로 이제 건축자대로 들어가고 아. 강과는 이제 똑같이 긴데 가운데가 뚫려 있는 아까 말씀하신 쇠파이프. 아, 예전에 쇠파이프 참 공포의 단어였는데. 네네네. 아 쇠파이프 가장 사랑하시는 단어가 된 것 같은데. 쇠파이프 네. 저랑은 이제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강관주가 오늘 좀 달렸던 것 같고요. 또 조선주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있네 나는 진짜. 그러니까요. 그렇죠.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연금 액티브 ETF가 정프로님한테 집행한 걸 수도 있는데 중소형주만 갖고 있네. 네. 아쉽습니다. 네. 조선업종 어땠습니까? 네. 오늘 뭐 결국 클락슨 신조 손가가 이제 작년 1분기 130포인트에서 올해 1분기 157포인트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고 뭐 수주가 뭐 양호하다 이런 1분기 분위기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둔화에 대한 우려는 사실 아직까지 조선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신규 선종이기 때문에 뭐 교체 수요가 뭐 적을 것 같고요. 이제 근데 이제 뭐 조선업체들이 이제 넉넉한 수주가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저가 수주는 좀 안 하고 좀 이제 성과 상승이나 이런 수주 관련된 가격을 좀 올리는 전략을 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선도 관련된 뭐 선박 인도 사이클도 2000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니까 아마 한
주기가 한 25년 정도 돌아오는 모양입니다. 선박들이.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한 2025년 정도부터 이제 새로운 선박 인도 사이클이 오니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작년 한국의 LNG선 수주가 65척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또 기록했고요. 이런 네.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 보고서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조선사들도 다 좋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카본이나 뭐 동성화이텍 이런 종목들도 좀 반응을 같이 했는데 한국카본은 작년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 때문에 MDI 등 원재료비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실적이 사실 조금 부진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1분기에만 조선업체들이 LNG선 27척을 또 수주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보면 영향력이 상당히 좋아지고 2023년도 정도부터는 뭐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본행제 수주 잔고가 굉장히 올라오고 있어서요. 제가 하나 표를 가져왔는데 네네. 실제 최근에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을 보면은 이게 이건 말고요. 다음 예 그 보시면 그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한국카본의 그 수주 잔고고 예, 파란색이 이제 동성화인텍 수주 잔고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수주 잔고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네. 2, 3년 내에 상당히 좀 수주가 올라온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실적 기대감 좀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외신에 이제 네. 그 해외발에서 이제 오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카타르가 일본의 그 MOL이라고 있거든요. MOL. 예, 예, 그 소위 말하는 그 선사인데 네. 거기에 이제 그 카타르 에너지가 장기 용성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MOL이 중국 업체한테 LNG를 발주를 했어요. LNG선 발주를. 네네 중국 애들한테. 중국에? 네네네. 그거는 뭐냐면 일단 그 중국이 LNG 기술력이 한국보다는 낮아요. 네. 일단은 저가의 어떤 LNG를 일부 발주하고 네. 그 다음에 순서는 이제 한국 조선사한테 발주를 할 겁니다. 네. 오늘 그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한 거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한국 조선사들은 LNG 캐파가 꽉 찼어요. 2023년 네, 꽉 네. 찼고 24년도 거의 절반 이상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많이 받잖아요. 10척이 넘을 겁니다. 네. 15척 정도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24년도도 다 완전 꽉 차요. 그럼 25년도 초반까지 아마 캐파가 꽉 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미 조선사들이 가격이 올라야지. 그렇지. 이제 그 선주들한테 우리 캐파 꽉 찼어. 가격 올려줘. 이제 이 사이클을 기대하고는 주가는 급등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 조선주 이게 보시면서 제가 오늘 조금 느꼈던 단상 중에 하나는 이제 LNG 쪽의 대표주가 이제 한국카본이라는 업체가 있고 네. 뭐 LNG는 아니지만 조선 중에 현대미포가 제일 좀 거래가 많이 되는 조선주 중에 하나인데 그 이 두 종목의 주가가 이제 오늘 이제 소위 전고점인데. 올해 들어서 이 자리가 세 번째 오는 자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현대미포 조선의 8만 원 초반이랑 한국카본의 12,500원대가 이제 1월, 2월, 3월에 한 번씩 다 이 자리 왔다가 빠지고 왔다가 빠지고 세 번째 이제 올라오는 건데 네. 이제 그러니까 올해 장의 특징을 이제 제일 보여주는 건데 올해 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 변동에 세 번 다 휘둘리신 분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12,000원에 잡아서 뭐 또 8,000원에 손절치고 12,000원에 또 잡아 손절치고 했으면 네. 결국 지금 주가는 돌고 돌아 4개월 만에 제자리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이미 세 번의 손실의 기회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바닥에 사서 위에서 하는 것들은 반대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조선주도 마찬가지인데 주가가 올라올 때 보면 이유는 다 똑같아요, 사실. 연초부터 올해 LNG 사이클이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갔다가 빠졌다가 또 같은 기대하면 갔다가 빠졌다가 반복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이 좋은 테마에 좀 좋은 산업군에 갖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올해같이 좀 변동이 심한 장은 너무 시세에 휘둘리시면 네. 나중에 이제 연말 갔을 때 아, 나 연초에 조선주 있었는데 나 1, 2월 달에 본행제 좋게 봤었는데 이러기 되게 좋은 상황들이에요. 아.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뭐 단기로 하시는 분들이야 뭐 짧게 짧게 그때 테마 따라 가실 수 있지만 조금 업에 대해서 중장기 관점을 보고 가셨던 분들이라면 네. 조금 하락할 때 좀 진득하게 지켜보는 것도 좀 하락장을 좀 견디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숫자로만 보면 조선업종은 수주 이후에 현재 나오는 숫자가 2년 전에 수주한 것에 대한 숫자가 2년 뒤에 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가는데 당장 분기 실적이라 보면 되게 안 좋게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수주 산업에 그렇죠, 대한 네.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산업은 이제 향후에 수주에 대한 2년 뒤의 것을 이제 반영해서 올라간다는 것도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질문 하나만 우리 탁프로님 하나 소화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기관 그 연기금이 기관 통해서 이렇게 사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연기금으로 잡히냐 금융투자로 잡히냐 요거 하나 좀 물어보셨고 그 연관해서 만약에 그럼 그렇게 들어온다고 치면 당분간은 대형주들에 대한 금융투자 혹은 뭐 기관들의 매수는 우리가 좀 안심하고 믿어도 되는 거냐? 아니요. 안심은 안 돼요. 시장에서는 안심이라는 거 없어요. 아, 그래요? 그 사실은 연금이 자금 집행을 얼마 했는지는 네. 그건 알 수가 없고요. 아무도 모르니까. 네. 제 경험상으로는 보통 한번 자금 집행하면은 좀 수천억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딱 사고 말진 않을 거예요. 아니요. 하루에 다 사진 않고요. 네. 근데 보통 하루 이틀날 다 사요. 왜냐하면 동시에 자금 집행을 하잖아요. 여러 운용사에. 그럼 그때부터 레이싱이 시작됩니다. 수익률이. 그래서 만약에 정말 장이 안 좋아서 나는 안 살래. 이런 매니저는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같이 삽니다. 그래서 네.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다 소화가 될 거고요. 아, 정확하게. 네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연금으로 잡힌 물량이 한 15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언저리 왔다 갔다 일 것 같아요. 대규모 자금 집행은 아닐 거라고 저는 연금으로 잡히는 거예요? 연금으로 잡힙니다. 아, 네네. 금융투자로 잡히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네네. 아. 연금으로 잡힙니다. 금융투자로 잡히는 자금들은 증권사 본계정에서 소위 풀업이라고 해서 증권사가 고유계정에서 자기 자본 갖고 주식하는 경우는 금융투자로 잡히고요. 연기금이 그 기관 통해서 나가는 거는 그건 연금으로 그렇죠. 연기금이 증권사를 통해서 사는 자금은 위탁이고 그러니까 거래만 체결시켜주는 거지 실제 투자의 주체는 연기금이고 그래서 그건 연기금으로 금융투자에 잡히고. 잡히는 증권사의 본계정은 증권사가 고유 자금을 가지고서 직접 사고 팔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연기금은 이제 투자 기관 쪽에 연기금을 따로 잡힌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 그건 이제 위탁으로 네. 잡히는 거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김탁으로 잡혔습니다. 김탁. 여러분 모두 김탁. 이거 하려고 물어봤구나 처음부터 보니까. 김탁을 약간 너무... 웃을랑 말랑 하는데 딱 보면 지금 조금만 더 웃겼을 것 같은데. 모두 김탁으로. 그래도 집에 가서 웃겠다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또 자동차 업종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네, 좀 이제 2차 전지 자동차 뭐 원통형 전지 뭐 타이어 이렇게 있는데 뭐 짧게 이따 2차 전지나 자동차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대차가 이제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 3,600억 투자한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뭐 진짜 단독 보도는 요즘에 좀 조심스러운데요. 네. 어쨌든 전기차 생산 라인 구축에 대한 소식이 아침에 뉴스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는 미국도 이제 메이드 인 USA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중국 현지에서 만들어라. 공장을 직접 하고 그렇게 네. 이야기되는데 결국 미국에서 이제 친환경차 생산을 늘리겠다는 포석으로 보이고요. 지금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올해 10월부터 그리고 GV70 전기차가 12월부터 이제 올해 미국에서 직접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엘라베마 주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이 이제 새로운 배터리 공장을 들어설 조지아 주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네. 배터리 수급에도 유리한 위치를 갖고 있어서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LG 전자가 오늘 전기차 충전 사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추진하는 것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 서비스를 하고 있는 LG 헬로비전이 뜬금없이 상한가를 가는 그런 LG 헬로비전? 네, 실제 충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헬로비전은 그 케이블 TV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CJ 사업, 거를 LG가 예, 예. 사업 중에 충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헬로비전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영향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좀 더 찾아보니까 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가 미국 내에 지금 독립 딜러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이게 보통 현대차로 팔고 있는데 이 뭐 예를 들어서 매장을 가면 현대차 매장에서 이렇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제네시스 매장을 별도로 떼서 이제 독립 딜러로 가는 건데요. 이게 그 지난주부터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이제 라파에트 지역에서 운영을 시작했다고 그러고요. 지금 프리미엄 브랜드 형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독립 딜러 같은 경우는 미국 딜러사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많다고 그래요. 이게 딜러 브랜드를 하나 따려면은 되게 수십억 이상의 투자비가 맞습니다. 선초에 들어가는데 네. 해당 브랜드에 대한 성공이 담보 안 되면 사실 설립 요구가 현지에서 잘 안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쪽에서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제네시스 독립 딜러가 현재도 미국 내에서 한 20개 이상 지역에서 이제 건설 중에 있고 네. 장기적으로도 70개까지 확대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 총 900개 정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제네시스 공동 판매 형태는 한 300개 정도 딜러만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점차 축소되면서 제네시스 독립 딜러망이 이제 70개까지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 주에 뉴욕 모터쇼가 열립니다. 네. 제네시스 라인업이 대거 출시가 될 것이고 GV70 전기차가 현지에서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네. 보이는데 지금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네시스의 미국 현지화 전략이 만약에 현대차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밝히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일본 업체가 MS가 상당히 높잖아요 미국에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일본 업체들하고 전기차 섹터에서 격차를 벌리는 데에서 결정적으로 단초가 될 수 있다 이야기되고 있고. 그다음 재고 부분을 좀 따져 보면은 지금 자동차 산업은 재고가 극히 낮습니다. 뭐 반도체 네. 이슈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지만 미국의 산업 평균 재고가 약 34일 정도로 평균적으로 재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최적 재고가 한 60에서 70일 정도 되는데요. 지금 산업 평균 재고가 전체적으로 그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공급 부족으로 이제 다소간 이 재고를 좀 채워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 2년간 글로벌 자동차의 생산량을 보면은 네. 2년 전 대비 지금 17% 정도 감소했고 미국은 약 20% 감소했고 유럽은 26% 감소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반도체 정상화가 되면은 생산 증대나 재고 확충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아마 판매나 실적이 굉장히 개선될 근거가 있다. 그래서 아마 자동차 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반도체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보조적으로 봐야 되지만 최적 재고 도달 시점까지는 그래도 자동차 관련된 섹터가 좀 긍정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업종의 재고 부족을 상대적으로 겪지 않은 타 소비재 업종 대비해서는 매력도가 좀 부각될 수 있는 밸류에이션까지 빠졌다. 뭐 이런 분석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동차 산업에 대한 단기적인 긍정적인 시각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자동차가 사실은 뭐 최근에 주가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네. 좋은 뒤에 좀 얘기하는 게 언제나 좀 조심스러워요, 저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도 제가 자동차를 굉장히 긍정적으로는 계속 보지는 못했거든요. 아무튼 주가는 좋았지만 기본적으로 현대기아차의 어떤 전기차의 어떤 가이드라인, 어떤 계획들이 저의 어떤 뭐 만족 저의 어떤 기대에는 아직은 못 미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냥 우리가 팬데믹 전에 그 전체적인 자동차가 한 9천만 대 정도 내외 뭐 1억 대 갔다가 좀 내려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지금 8천만 대 초반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냥 보면은 우리가 디맨드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판매량 그러니까 디맨드가 자동차가 줄진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결국에는 Q를 제대로 생산을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자동차 회사들이. 그러면은 이제 팬데믹 때 수요가 준 어떤 그 섹터가 몇 개 없어요, 생각보다. 가전도 좋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그 중저가만 좀 안 좋지, 프리미엄은 좋습니다. 네. 좋았고요. 노트북 당연히 좋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자동차가 약간 리오프닝 됐을 때 아무튼 수요가 견조하다는 그런 측면들을 주가가 좀 덜 반영한 느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좀 들기는 해요. 아, 네. 자동차가. 이상하게 우리 현대차가 조금 덜 간 것도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GM이나 맞습니다. 이런 데는 꽤 갔죠. 언더퍼폼 많이 했죠. 그쪽은 이제 친환경차 관련된 그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선명하게 줬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나온 건 없는데. 근데 이제 그쪽은 신고가를 작년에 갔었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빠졌기 때문에 네. 극명하게 바뀐 것은 결국은 친환경차 관련된 사업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제시했느냐 이 네, 부분이 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뉴욕 모터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전 프로님의 마이크 아닙니까? 제가 네, 눈여겨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 원통형 전지. 네, 뭐 결국 이제 연장선인데요. 네. 뭐 두 가지 좀 같이 엮어서 보면 원통형 전지 관련 주하고 이제 타이어 주도 오늘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등의 실적 개선 요인이 원통형 전지 부분에서 나타났다고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원통형 매출 증가 요인이 이제 금속이나 LNG 등의 원자재가 상승하면서 이제 광산이나 뭐 시추 등이 증가되니까 전동 공구 판매 증가가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통형 관련된 관련 밸류 체인으로서 이제 상신 EDP나 신흥 SEC, 뭐 TCC 스틸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상당히 좋았고요. 네.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등도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해외 쪽에서 또 ESS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폭발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삼성 SDI의 긍정적인 부분도 좀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원통형 네. 전지 같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일단 LG 엔솔이 실적 발표할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거든요. 그때 이제 이유로 들었던 게 원통형 전지가 생각보다 잘 팔렸다. 그러면서 이제 LG 쪽 밸류체인에 한 단계 건너서 들어가는 TCC 스틸의 니켈 도금강판 쪽이 먼저 좀 시세가 났었고 네. 오늘 이제 많이 오른 주식들은 SDI 밸류체인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상신 EDP랑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전방에 SDI 향이 좀 많은 편이고 TCC는 좀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는 편인데 그래서 LG 엔솔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게 삼성 SDI 밸류체인도 확산됐다. 그래서 SDI 실적 발표에도 같은 원통형의 개선 발표를 좀 기대하는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질문들이 좀 들어와서 그런데 일동은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동제약?
아, 일동제약이요? 네네네. 그게 지금 그 최근에 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이 네. 일동제약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조사사국? 예. 사국 한번 우리 탁프로님이 지난번에 한번 언급하셨죠. 얘기해 주신 데 그건 사국이죠? 네, 예. 네. 그렇다고 뭐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네, 네, 너무 이렇게 예.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근데 아무튼 그런 좀 예민한 판국에 지금 네. 일동제약하고 일본 제약사 신오우기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개발하고 있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동물 실험을 하던 중에 태아 모델에서 부작용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게 좀 농도가 높게 투여될 경우에는 태아의 골격이나 외관 그리고 내장에 일부 기형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일본의 후생노동청이 임산부에게 해당 치료제를 쓸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이제 뉴스가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동제약이 사실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래서 네. 오히려 또 반사이익 때문에 신풍제약이나 골드퍼시픽, 현대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반사이익 기대감 때문에 또 주가가 급등해버리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수급의 쏠림이 좀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외에도 뭐 여러 섹터들이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래도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상승 종목들도 많고 섹터들도 뭐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편안하게 오늘 증시 마감 상황은 또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하게 또 자세하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신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